통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개처럼 빨리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서 중앙 구동들을 이렇게 빼놓습니다. 체인을 빼놓고요. 자, 지금 이거 같은 건 조난 방지 QR 스탠드가 적용됐기 때문에 드레일을 분해를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저번에 그 1화에 소개된 QR을 쓰시면 뒷바퀴를 빼갈 수가 없어요. 조수들이. 됐고요. 그래서, 자, 드레일러가 있으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눕혔습니다. 자, 이렇게 빼줘요. 빠졌죠? 자, 스포크가 어느 쪽에 끊어졌는지 볼까요? 아, 여기는요, 퀴즈하셨네? 아, 이번엔 이쪽이군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이쪽을 체크해주셨으니까, 이거, 이게 뭐였죠, 이름이? 아, 일단은, 헤어도 분해를 해야 돼요. 스프라켓. 아, 스프라켓이죠, 맞아요. 카세트. 아, 카세트. 스프라켓도 맞아요. 카세트라고도 하고, 두 가지 용어를 쓰더라고요. 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바람을 뺐을 때, 자, 타이어 보내는 것도 보실 수 있겠네, 딱. 자, 이렇게 해서 튜브를 이렇게 쭉쭉쭉 눌러줘요. 그래서 림에서 이탈이 됩니다. 자, 이탈이 됐죠? 자, 이래야지 타이어가 빼기가 쉬워져요. 29인치 같은 경우는 타이어 레버 하나만 있어도 대부분 분해가 가능해요. 타이어가 작을수록 어렵습니다. 끼워넣었죠? 자, 보세요. 아, 주민 좀 해줄래요? 자, 이렇게 되어있죠? 레버를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었나요?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넣고 들어 올려요. 안에 튜브 안 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립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밸브를 기점으로 빼시는 게 좋아요. 됐죠? 밸브를 기점으로 꼽아서 바꿔놨습니다. 됐고요. 다음 스프라켓 리무버고요. 락링 리무버? 뭐였든, 예, 락링 리무버고. 자, 이게 조립형입니다. 지금 공구가 이렇게 끼워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끼우시고, 네, 지난번에 보셨죠? 체인 걸어주는 거. 네. 자, 자세가 제 방향으로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야죠. 각도가 잘, 각도 V자형이 돼야 됩니다. 제대로 기면 V자 형태. V자 형태 됐죠? 자, 누르겠습니다. 아, 이번엔 실패했어요. 요즘 실패가 자주 납니다. 이거 체인을 되도록 큰 기어나 뭐 가운데 정도에 끼워 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됐죠? 프라켓을 그대로 뺍니다. 예. 이렇게 넘겨놓을게요. 그대로 됐고요. 원래 네임테이프가 있으면 좋은데 이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가 부러질 수 있죠? 있는 자리죠? 알기 쉽게 잠시 붙여놓을게요. 붙여놓고요. 예, 표시 보이시죠? 자, 먼저 리프 이거를 제거, 네임테이프를 제거해야 돼요. 빼주시고요. 그리고 부러진 스포크를 빼냅니다. 스포크가 빠졌죠? 아, 니플이 빠졌죠? 니플을 빼주시고, 스포크 같은 게 교환하실 때 길이 측정을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지금 자, 이게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때 있던 스포크입니다. 이렇게 골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시작으로 재는 거예요. 끝에 구부러진 부분. 이게 걸쳐놓고 재주면 됩니다. 그죠? 298mm. 29.8 맞죠?
맞죠? 네. 298이고 자 이것도 대봤을 때 자 여기 꺾인 부분이에요 꺾인 부분부터 해서 제일 닿는 부분에서 2mm 정도 해서 2mm나 3mm 정도만 한 길게 하시면 돼요. 자, 한 넘어갈게요. 자, 엄청 세게 잡아줬네요. 예, 이건 나중에 제거해 주세요. 예. 예. 자, 이거를 빼겠습니다. 프로듀스 포크를. 자, 펴놨어요. 이쪽에서 들어왔죠? 이쪽에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빼겠습니다. 이쪽에서 자주 부러지는 거 보니까 딱 그거네요. 여기가 힘을 제일 세게 받는 부분이거든요. 중앙구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는 저번에도 이쪽게 되게 부러졌죠? 이쪽 힘 받는 부분이에요. 다음번에는 좀 더 굵은 스포크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단 사놓은 게 있으니까 사놓은 것부터 소개할게요. 자, 됐고요. 자, 이쪽 근처였죠? 여기 있죠? 자, 크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제작을 할 때, 이길 제가 만든 거예요. 예, 3 크로스로 제작을 했어요. 이게 제일 튼튼한 패턴이고. 자, 하나, 시작할게요. 여기서부터 꺾이죠? 완전 하나, 둘, 셋, 세 개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한번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휘어서. 꺾지, 실 역듯이. 한 번만, 마지막 4번 크로스에서 한번 엮어주면 돼요. 됐죠? 자, 짐벌. 말해도 돼요, 어차피. 좋아요. 같이 이렇게 말하면 혼자 하면은 좀 심심하더라고. 네. 형도 그냥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십시오. 네. 됐어요? 들어갔어요. 요즘은 이렇게 스포크가 잘 부러지니까 물론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뭐죠? 스포크보다는 요즘 통힐로 나오는데 부러지진 않겠지만 그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 표시를 해놓을게요. 항상 헷갈리니까 부러진 스포크는 무조건 표시합니다. 자, 얘예요.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그럼 찾기가 쉬워요. 나중에 꼭 이렇게 해주시죠.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 돌려서 돌립니다. 장력을 늘려주세요.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장비 없으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장비 없이 하는 법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찾아도 나오긴 하겠지만은 전 급하시면은 여기 주변 거하고 장력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그러면 돼요. 휠 트링 이 없이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장력 올렸어요. 저희는 기계가 있으니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설치를 합니다. 우리 밖에 설치하듯이 설치하시면 돼요. 좀 잘게 꺾었죠? 컷, 잠깐만요. 야, 예, 보시면은 타이어가 너무 다 돼서 타이어도 교체를 할게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타이어 가지러 가시는 동안 봤는데요. 지금 로터가 너무 많이 닳았어요. 이제 갈 때가 됐어요. 다음번에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갈 때 로터도 같이 갈겠습니다. 로터 교환 중에는 보통 이제 손톱 있죠? 자기 손톱 하나 정도 두께 정도 한쪽 면이 닳았을 경우에 교체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 그렇게 딱 기준은 없긴 한데 보통 그런 버니어 스캘리퍼 쓰는 공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톱 한 개 정도로 깎아져 내려갔다 그러면은 교체를 하시는 겁니다. 예, 여기 로터 교환 중이고요. 예, 다시 어쩔 수 없이 분리를 하겠습니다. 정석대로 가네요. 자, 원래는 정석대로 하면 튜브를 나중에 껴야 돼요. 그래서 튜브를 빼내겠습니다. 자, 이 타이어는 아니요. 그리고
자, 방향에 맞춰서 타이어 방향이 있습니다. 새 타이어라 좀 길이 안 나서 끼우기가 좀 어렵네요. 자, 이제 끼우고. 자, 타이어 한쪽 면만 걸어줍니다. 보세요. 이게 한쪽 반만 거는 거야, 반만. 네, 자, 됐죠. 자, 먼저 튜브 꼭지 보이시죠? 밸브. 밸브를 먼저 끼웁니다. 나중에 끼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나중에 림테이프가 돌아가기도 해서 림테이프 돌아가는 게 방지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밸브부터 끼웁니다. 됐죠? 밸브 들어갔죠? 그리고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안으로 밀어 돌리면서 밀어 넣습니다. 자, 튜브가 안으로 들어갔죠? 실제 단면도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단면도는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책감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혼자 자작기 이거 잘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나씩 넣어줘요. 손으로. 자, 튜브가 씹히지 않게 넣으셔야 돼요. 튜브가 여기 이렇게 찝히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확 다듬으세요. 밀어 넣으실 때 튜브가 이렇게 찝혀 들어가면 안 돼요. 안쪽으로 잘 넣으셔서 튜브가 찝혀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반원식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밸브 쪽으로. 됐죠? 들어갔죠?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튜브가 혹시 찝혀 나왔는지 체크를 해주세요. 자, 네, 튜브 찍힌 애들 없어요. 자, 됐고요. 에어를 넣겠습니다. 아, 제가 몸 쓰는 건 괜찮은데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 여기서 좀 밀어 넣어요. 안쪽에서. 그쵸. 그 다음에 잠궈주세요. 그쵸. 뭐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이쪽에서 밀어 넣어주면 이렇게 밸브가 올라오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맞아요. 이거 튜블리스 립이라 이렇게 빵빵 소리가 납니다. 자, 스톱. 자, 튜블리스 립인데, 오! 빵 소리 났죠? 좀 기다려야 돼요. 자, 튜블리스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림하고 이게 딱 붙으면 땅! 그렇죠. 좀 기다려주세요. 아니면은 나중에 그 레저 왁스를 뿌려두면은 훨씬 더 잘 됩니다. 어제 잘 들어간다. 여기도 지금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튜브가. 아직 덜 올라왔죠?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땅! 됐죠? 자, 튜블리스 림이에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튜블리스 림들은. 자, 이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일까요? PSI를 찾으세요. 된다? 거기 써있네요. 예. 네. 몇이라고 써있습니까? 85가 맥스니까요. 여기서 15만 빼서 70까지만 넣을게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예. 해주시고, 아까 이 밸브 홀더. 자, 이것의 역할은 주행 중에 타이어가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이 림하고 그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다시 끼우겠습니다. 큐얼만 좀 끼워놓을게요. 대강 끼워놓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세우겠습니다. 아시아, 아시아. 예. 이렇게 부드럽게 세워줍니다. 자, 이거는 저번에 보셨죠? 여기 홈에 맞춰서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대줍니다. 대줬죠? 대서, 예. 이쪽 찍어주세요. 가운데, 예. 얘를 돌려요. 뭐가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예. 됐습니다. 됐죠? 틀리지 않아요? 자, 서 있어라. 됐습니다. 자, 이쪽으로 하세요. 예. 자, 보시면은 드레일러를 다시 끼워줍니다. 자, 여기 비스크류라고 그러죠?
여기 제대로 걸 이쪽에 제대로 걸리도록 그냥 확 세워서 드레일러를 조립을 합니다. 나사선이 뭉개지지 않게 조심해서 정확하게 끼워 놓으셔야 됩니다. 자, 쓱 됐어요. 자, 다음은 체를 겁니다. 다시 걸어줄게요. 짠. 예, 스포크 세리가 완료됐습니다. 우, 한다. 우, 우. 어, 이게 경제적인 우. 예쁘지 않아 아무도. 저,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